자, 이제 10쪽도 갑니다. 5번인데요. 자, 제목이 과세표준인데요. 6번이 보니까 세율인데, 지난번에 요건 이제 한번 얘기를 한 건데, 요번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한번. 자, 5번, 6번인데,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세금의 계산 방법인데요. 이 계산 방법은 항상 다 똑같다. 그래서 뭐 곱하기 뭐,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 표시하고, 그럼 뭐가 나옵니까? 산출 세개 나온다. 이건 기억나죠, 그죠? 그런데 이 과세 표준이 뭐였냐면, 요거는 요 세금을 계산하고자 할때 반드시 있어야 할 기준. 요게 과세 표준이고, 세율 얘는 뭐예요? 저 기준에 뭐가 되는 거? 곱하기 대상 저거에 곱하기 대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전부 다 법에서 전부 다 명시하고 있죠. 그런데 요 기준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일정한 가액 기준이야, 가액에 의하냐, 아니면 두 번째 일정한 수량 등에 의하냐, 두 가지인데, 이게 일정한 가액에 의한다. 그럼 얘를 뭐라 불러요? 총 가세라고 하고, 일정한 수량 등에 의한다. 그럼 뭐라 합니까? 총 양세에서 이렇게 둘로 양분화가 되죠. 그래서 총 가세, 총 양세인데, 이때 대부분의 세금은 거의 다 뭐다? 거의 다 종가세이다라고 했었어요. 다만 일부 세금은 종양세가 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나중에 또 하겠지만, 이 등록 면허세예요. 그래서 등록 면허세에서 이 건수 등기, 이 건수에 한 등기가 대표적인 종양세의 패턴을 가져요. 자, 이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뭐가 나옵니까? 곱하기 세율인데, 자, 종가세, 종량세 두 가지였기 때문에 세율도 당연히 두 개예요. 그래서 종가세일 때는 항상 곱하기 퍼센트가 나오고, 종량세일 때는 항상 곱하기 몇원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퍼센트를 뭐라 합니까? 정률세율이라고 몇원 뭐라 합니까? 정액세율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지난주에 배운 거죠. 그럼 보통 대부분의 세금이 종가세니까, 그럼 대부분은 다뭘 쓴다? 거의 다 정률, 퍼센트를 쓰는 게 일반적이죠. 다만 일부 세금은 이제 종양세일 때몇 원인데,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이 등록면허세는요, 건당 이 건수인데, 건수가 뭐냐면 등기 몇 개, 몇 개예요. 그래서 등기 한 개당 현행법상 6,000원씩 세금을 내요. 6,000원씩. 그럼 내가 건수가 10개다, 10건이다. 그럼 10건 곱하기 6천 원 하면 얼마? 합의된 6만 원이 되겠죠. 이런 형태가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밑에 게 아니고 위에 거예요. 왜 대부분의 세금이 뭐니까? 종가세니까 뭘 쓴다? 퍼센트 정률로 되어 있다 이거죠. 그럼 저희 법은 다시 이 정률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첫째는 뭐가 있냐면, 첫째는 비례세율이 있고, 둘째는 뭐가 있냐면 누진 세율.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져요. 그럼 이때 위에 나와 있는 이 비례세율, 이게 뭐냐? 얘는요, 뭐는 몇 퍼센트이다예요. 뭐는 몇 퍼센트이다의 뜻이고, 누진된다. 누진은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몇 퍼센트부터 몇 퍼센트까지이다 해서 점점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 다시 요 비례세율 또 다시 이게 둘로 구분돼요. 첫째 뭐가 있냐면, 첫째는 단순 비례세율이 있고, 둘째 뭐가 있냐면 차등 이렇게 둘로 구분돼요. 그럼 위에 있는 거 단순이 뭔 얘기냐면 똑같다. 차등은 차이가 난다 이거죠. 그러면 얘도 보면 단순은 뭐냐? 무조건 항상 똑같다. 동일하다. 항상 똑같다 이거죠. 그럼 대체 어떤 세금이 이에 해당합니까? 이건 저희가 안 배우는 거지만 대표적인 게 부가가치세예요. 그럼 이 부가가치세는 무조건 몇 퍼센트? 무조건 10%거든요. 무조건. 그게 뭐 비싼 것이건 싼 것이건 다몇 퍼센트 똑같이 10%만큼 세금을 내요. 그럼 저희 시험하고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건 얘예요. 차등이 차등. 차등은요, 얘는 뭔 얘기냐? 얘는 세금 낼 대상, 과세 대상인데, 과세
대상마다마다 과세 대상별로 차이가 있는 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세금 내야 할 대상마다마다 차이가 있는 거, 이걸 보고 제가 차등 대세율을 합니다. 그럼 어떤 세금이 이에 해당합니까? 얘는요, 대표적인 게 취득세, 또 있는 게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재산세,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래서 이런 세금들은 전부 다 세금 내야 할 대상마다 어떻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차이가 있게 적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요. 자, 누진도 보죠. 누진은 뭐가 있냐? 누진 하나만 적을게요. 얘는 뭐가 있냐면 초과 누진 세율이라고 있어요. 초과 누진 세율인데, 그럼 얘는 뭐냐? 얘는요, 이 앞에 있는 이 과세 표준이고, 이거 이 금액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커져요.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소득세 같은 건데, 상상해 보세요. 자, 연소득이 천만 원이네하고, 연소득이 1억이네하고, 니는 똑같이 너도 10%, 너도 10%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1억 번한테 10%면 얼마 안 되지만, 천만 번한테 10% 너무 과하죠. 그래서 소득이 적으면 일도 적어. 그래서 너 천만 원이니? 너는 6%. 6%. 너 1억이니? 넌좀더 내. 너는 뭐한30% 내.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커지면 뭐죠? 세율도 같이 커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결론, 뭐가 커지면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모두 커진다. 세율도 함께 커지는 겁니다. 그럼 뭐가 있냐? 얘는 대표적인 게 재산세. 그 다음에 또뭐 뜨냐면 종합부동산세. 그 다음 뭐가 있냐?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돼요. 양도소득세. 이렇게 있대요. 근데 적어놓고 보니까 웃긴 게 있죠. 뭡니까? 재산세가 있는데 재산세가 있네요. 그죠? 양도소득세가 있는데 양도소득세가 또 있네요. 그럼 이거 뭐냐? 이두 세금은요, 중복된다는 얘기에서 이두 세금은 일부는 뭘 쓰고 차등세를 쓰고 일부는 뭘 쓰고 초과 누진 쓴다 해서 둘 가지가 공통되는 성격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10쪽에 맨 밑에 6번 가죠. 6번 세율 봅니다. 세율을 6번. 1번. 자, 세율 첫째 비율로 표기됩니다. 그래서 퍼센트에서 첫째 뭐가 나옵니까? 정률 세율. 그래서 비례세율 같은 건데, 그래서 백분이나 천분율로 표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크기와 관계없이 그 비율이 일정하대요. 일정하다 해서 넘겨보면 그다음 페이지 1번. 자, 뭐가 나옵니까? 단순 비례세율로 해서 과세 표준 금액과 물건의 종류 등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다. 그죠? 이해가 보이세요? 부가가치세. 두 번째, 자, 차등 비례세율 나오죠?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과 관계없이 물건의 종류 등에 의해서 다르게 적용에 의해서 과세 대상마다마다 차이 나게끔 적용하겠다. 이거 뭐랍니까? 차등 비례세율이라고 하죠. 자, 두 번째, 이제 초과 누진세인데요.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세율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1번 양도소득세, 얘만 얘기하면 6에서부터 얼마? 최고 40%까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종합부동산세도 나중에 보겠지만 0.5부터 2%까지 이렇게 좌회간 이렇게 얼마부터 얼마까지 항상 파도 타게 되는 게다 뭡니까?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는 몇 퍼센트다는 게 뭐고 비례세율이고 점점 커지는 게 뭡니까? 누진세율이라고 할 수가 있대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둘로 구분되어지고요. 자, 이제 밑에 큰 2번 갑니다. 중간에. 자, 세율이 이제 요번에 화폐 금액으로 표기되어서 정액 세율도 있죠. 정액 세율. 그래서 금액이 일정하게 정해진 건데, 그래서 보니까 과세 표준 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쓰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든게 등록면허세에서 나오죠. 건수에서 밑에 보니까 이해 돕게 보니까 건수에 한 등록면허세 얼마씩 건당 6,000원씩 과세한다. 그게 다예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항상 금액이 정해져 있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두 가지. 그래서 세율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밑에 알아두기 볼게요. 자, 보면 자, 제목이요. 지방세 세율 적용에 의한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요 제목 잘 보면 분명히 지방세입니다. 국세가 아니고 어디? 지방세, 세율에 의한 분류인데 여기 잠깐 보셔요. 아까 제가 이 세율은 현재 어디서? 법에서 정했다 해서 법에서. 그럼 법은 누가 정해요? 법은 이제 국회에서 정해지는데 그럼 국회에서 국세가 정해지고 지방세가 정해지고 국세가 뭐 어떤 세금은 몇 퍼센트, 지방세 어떤 세금 몇 퍼센트 다 정해져요, 법에서. 근데 문제는 국세는 전부 다 누가 가져가요? 세금을 국가가 가져가요. 지방세 누가 가져갑니까? 각각의 지방에서 가져가죠, 그죠? 근데 문제는 국세는 하나인데 지방은 여러 개거든요. 여러 군데예요, 지방이. 근데 이 대한민국의 지방도 뭐 표현이 좀 그런데 속된 말로 좀잘 사는 지방이 있고요. 속된 말로 좀못 사는 지방이 있죠. 아니에요? 이게 잘못 비교하면 또큰 재앙이 오니까 뭐 저희가 있잖아요. 그 서울 중에서도 어디가 잘 산다. 아? 어디가 뭐 근데 그건 그런 것 같아.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한강을 놓고 따져서 한강을 놓고 따져갖고 어디다 말안 해. 하는 거 차가 위에 가고 한강 밑에 하고 솔직히 차이가 있죠, 그죠? 예? 제가 이제 흔하게 뭐 강남 강북이라 하는데 또 동네 명칭 안 듣게요. 근데 그럼 이러면 자, 지방세 같은 경우는 이제 강남 구가 걷는 세금도 있고 강북구는 없지 잖아요. 약간 뭐 강북에 어떤 구가 걷는 세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똑같은 지방세인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걷게 되면 어떤 지방에서는 그 세금이 상당히 좀그 뭐야 부담을 느끼고 어떤 지방은 아그 정도야 뭐 내지 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부담 느끼는 지방은 어떻게 세금을 안 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지방은 무조건 세금을 걷어와야 돼요. 근데 자꾸 안 내려고 버텨. 그럼 어떻게 해요? 꼬셔야 돼요. 내게끔. 어떻게 꼬시냐? 야, 국가가 정해놓은 게 이만큼인데 이걸 좀 낮춰줄게. 그럼 얘가 뭐 정한 게 4%인데 너 2%만 내. 이렇게 해줄게. 그래서 2%만 걷어요. 2%만. 이게 지방세가 갖는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원래는 법에서 조정하는 게 원칙인데, 단 법에서 정해놓되 해당 지자체에서 높여봤든지 낮춰봤든지 지방이 알아서 하게끔 합니다, 지방세는. 그래서 실제 예전에 그몇해 전에 재미난 일화가 있어요. 그 뭐가 있었냐면 그고 노무현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저희 대통령께서 이제 부동산 투기 잡겠다. 늘 이제 그뭐 퇴임할 때까지 계속 뭐 천명을 했었죠. 그래서 본인 임기 기간 동안 반드시 잡고 말겠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못 잡았어요. 어쨌든. 근데 그때 이제 그 투기 잡겠다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취득세는 낮추고요. 재산세, 즉 보유세는 높인다고 했어요. 그럼 세금이 높아지려면 뭐가 높아지면 돼요? 과세 표준이 높든가 세율 높든가 둘 중에 하나가 높아지거나 뭐두 개가 다 높아지면 돼요. 어쨌든 간에 높아지면 세금은 당연히 커지겠죠.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났어요. 났는데 며칠 뒤에 서울의 모 구청장께서 나는 저 재산세를 낮추겠다고 했어요. 재산세를 그분 낮추겠다. 상당히 빅뉴스였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야 니네 동네가 낮추면 어떡하냐 이런 것도 있었고 일각에서는 야너 구청장 아니냐 맞는데요 야 니가 뭔데 임마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해 낮추고 높이는 건 국회가지 니가 뭐 하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법상 놓고 따지면 그 동네 구청장이 저는 세법상 상당히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 조정을 국회 가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 지방서예요, 지방서. 법을 제정하는 건 국회지만 정해놓고 알아서 하는 건 지방서라 산다, 지방서.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다음날 이제 또 이제 그 구청장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다음날인가? 대한민국의 그때 모 국회의원 꽤잘 나갔던 분인데 그분이 사태질도 했어요. 막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네가 뭔데 이 새끼 말이야. 한때 그분 대선도 출마했었던 분인데 누구다고 말안 할게요. 그분이 괜히 또 오해 문제가 되니까. 근데 저는 그분이 대통령 안 되길 참 다행이라고 봐요. 솔직히 누군지 몰라도. 왜냐면 그 세법상 논리만 놓고 따지면
그 구청장이 세법상은 뛰어난 겁니다. 왜? 조정권한이 누구한테 있다? 자기한테 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특성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어제 일요일 날 모처에 가서 이제 어떤 모임에 갔는데, 어떤 분이 명함을 줬어요. 저 명함 지금 갖고 있는데, 제 집이 대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의원, 어떤 의원님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명함을 받았는데, 제가 그 의원한테 그랬죠. 올해가 선거 아니에요. 올해도 어떻게 당선되셔야죠? 했더니, 돼야죠. 근데, 걱정입니다. 공약사항을 뭘 해야 될지. 제가 속으로 그랬죠. 웃기고 있네, 이씨. 네 공약이나 지킨 적 있냐, 이씨. 속으로 그랬어요, 속으로. 깨져야 됐죠. 그럼 의원님, 제가 공약사항 하나 낼까 했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니까짓 게뭐걸게 있겠냐 이런 식으로. 아참 기분 되게나 그 있잖아 느낌이 오는 게. 그래 속으로 그랬죠. 다시 너 찍어주나 봐라 씨. 그러더니 밥다 먹고 나서 그러대. 다시 와서 그러더니 공약을 뭘걸 거예요. 그래 그랬죠. 세금을 낮춘다고 공약해 보십시오. 근데 그분도 딱 한마디 하는 게 세금을 낮추려면 이거 예, 그 날더라고. 얘가 낮던가 얘가 낮던가 낮아져야 될 건데, 저걸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지 어떻게 제가 합니까? 그또 속으로 그랬어요. 아이고, 너도 똑같은 놈이다. 그래서 나중에, 그 바빠서 나중에 알려준다고 왔는데, 아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그분은 휙할 거예요. 왜냐면 실제 이 지방세 조정은 제가 아까 지자체에서 한다 했죠. 그죠? 지자체 중에서도 시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장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조정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조정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은 의원들을 소집해갖고 요번에 좀 낮춥시다 라고 했을 때 의회에서 오케이가 돼야 낮아지는 거지, 구청장이나 시장이 낮출 거야 못 낮춰요 절대. 그러니까 그분 의회에 또 나간다니까 가능성도 있지. 그러니까 뭐안 되면 어쩔 수 없고 뭐그 양반 사정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뭐냐면 이제 알아두게 봐요. 2번인데 2번 보죠. 자, 제목이 표준세율이라 돼 있어요. 땡땡. 자,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 통상 적용해야 할 세율로서 이지만 재정상 기타 특별한 세율이 있다고 인정되면 이에 따로 제한할 수 있다 해서 해당 지자체가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 뭐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뭐 등등등 재산세에서 대부분의 지방세가 이렇게 거의 다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이 안 되는 지방세도 있어요. 그래서 1번 보면 나오죠. 1번 뭡니까? 일정 세율. 이거는 법에서 정해준 대로만 가야지 해당 지자체에서 어떤 조정도 못 해요. 그래서 보니까 법률에 의해서 일정하게 고정된 겁니다를 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어떠한 조정도 할수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레저세인데, 이건 뭐냐면 이건 제가 이제 경마장 가서 내는 세금이에요. 경마장. 그 경마장 가보셨습니까? 가봤어요? 오, 그돈 벌었어요? 그 어떤 느낌이 있어요, 경마장 하면? 재밌어요? 그 재밌어요. 또, 근데 국가가 볼땐 경마장에 오신 수많은 분들은 국가가 볼 때요, 참, 좋은 말 나오면 참 마음 편한 분이고, 좀 심한 말 나오면 참 뱃속 참 편한 양반들이에요. 거기서 그 막권 사갖고 뭐 방송도 나요. 요번에 뭐 제8경주 8경주 진행합니다. 그럼 본인 경마권 막권이 뭐 8경주에 3번 말이다. 그럼 딱 보고 나서 그때부터 열광을 하죠. 그죠? 하다가 그 말이 1등이라도 하면 더 난리 나죠. 근데 1등보다 어떻게 에이씨 하고 또 집에 가죠. 그런 분들한테는 세금조차도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정이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다 조정 가능한데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정리됐고요. 7번으로 갑시다. 자, 7번부터는 또 쉬워요. 7번. 자, 담세력이 이제 측정해 온 부분인데, 1번이 보니까 응익세라고 써 있고, 2번 보니까 뭐가 써 있어요? 응능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정부가 세금을 걷어갈 때 어떤 이익에 대해서, 특정한 이익에 대해서 걷어가면 그걸 보고 저는 응익세라고 부르고, 이익이 아니고 이익이 아닌 거, 이익이 아닌 거에 대해서 걷는 걸 뭐라 합니까? 응, 능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어떤 이익에 대해서 걷는 건 뭔세? 응, 익세. 이익과 무관한 건 뭔세? 응, 능세.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돼요. 자, 넘어갑니다. 8번 갑니다. 자, 이제 8번이 이제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는데, 자, 제목이 과세 대상의 인적 귀속에 의한 분류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이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인세. 2번 뭐가 나와요? 물세인데. 그럼 인세는
대체 누구한테 세금 걷는 걸까요? 누구한테? 그럼 물세는 누구한테 걷어갈까, 세금을? 물세. 물건한테? 그럼 인세는? 사람한테? 아, 그 뜻이 아니에요. 대부분 인세, 물세를 여쭤보면, 인세는 인간, 뭐, 물세는 물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세는요, 자, 물세부터 합시다, 물세. 자, 요번에, 갑시가, 자, 어떤 세금인데, 세금 낼 대상이 2개. 세금 낼 대상이 2개가 있어요, 2개. 이거를, 세금 계산해서 낼거 아니에요. 낼 때, 이 물건마다, 이거, 각각 내요. 이렇게 각각 계산해서, 각각 내는 게 요게 물세고요. 그게 아니고 합쳐서 한꺼번에 내자. 요게 인세입니다. 그래서 물건마다 각각 낸다. 요게 무슨 세? 물세고 합친다. 요게 뭐가 됩니까? 인세.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세, 인세 그런 뜻이지. 뭐 사람, 물건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합산이랑 각각이냐.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냥. 자, 이제 9번으로 갑시다. 9번. 자, 과세 대상이 물류인데 얘도 뭐 혐하고 큰 관계 없어요. 이제 편하게 보죠. 첫째가 유통세가 있죠. 이게 뭐냐면 부동산이 이전될 때마다 내는 세금을 지칭하는 얘기예요. 부동산이 이동될 때 내는 세금들. 두 번째, 재산세는요. 일정 재산, 그래서 보유 재산이나 뭐 상속이나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들. 세 번째, 소득세는요. 수익이나 소득에 대해서 걷는 세금을 지칭합니다. 네 번째, 소비세는 어떤 소비 형태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매매세 10번이죠. 요건 체크합니다. 요것도 시험 잘 납니다. 10번, 부동산 관련 조세인데, 번호는 거기 있고, 내용 뒤에 있네요. 제가 뒤로 가보실게요. 자, 뒤에 가보시면, 이제 위에 표가 있고, 뭐 중간에 비교가 있고, 밑에 표가 있는데, 뭐, 뭘 봐도 관계없는데, 일단, 쉽게 밑에 거 볼게요, 밑에 거. 밑에 표, 동그라미 되어 있는 걸로. 지난주에 저희가요, 부동산 세금은 늘상 3단계가 있다 해서, 취득 단계, 그 다음 보유 단계, 양도 단계, 3단계가 있었고, 늘이 단계마다마다 몇 가지 세금만 생각하면 돼요? 5개 세금. 그래서 취득세부터 양도, 소득세까지인데, 그럼 결국 그걸 다시 명시한 거예요. 그래서 맨 밑에 표에 보면, 자, 취득세는 어디에 체크되어 있어요? 취득에. 그럼 그 얘기는 취득 관련 세금 이런 얘기고 두 번째 자 등록면허세 어디 돼 있어요? 취득에 그럼 얘도 뭔 세? 취득 관련 세금이 되는 거고 세 번째 재산세 어디 돼 있어요? 보유에 그럼 얘는 무슨 관련 세금? 보유 관련 세금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양도세인데 얘는 어디 돼 있어요? 양도에 그럼 얘는 무슨 관련? 양도 관련 세금이 되고 그 다음에 중간쯤 밑에 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있죠 그죠? 얘는 어디에? 보유에 그래서 일단 늘상 그 5개 세금을 머릿속에 일단 넣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취득 관련, 보유 관련, 양도 관련 그 5개 세금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자 생각했지 그죠? 자 그거와 함께 꼭볼게 뭐냐면 이제 그 표하고 표 사이에 중간에 비교이지 비교 중간에 비교해서 조그맣게 1, 2, 3, 4써 있는 거 있죠 그죠? 중간에 표 위에 표 밑에 표딱 중간에 있습니까? 예, 그 비교에다가 1, 2, 3, 4 묶어서 별표합니다. 묶어놓고 별표 크게 하세요. 이렇게. 자, 이게 공통되는 세금인데, 그럼 얘는 각각의 단계마다마다 세금이 아니고 세금이 상호 공통되는 거, 공통되는 조세입니다. 공통되는 세금인데, 그럼 얘 대체 뭐냐? 첫째, 자 취득 과정과 보유 과정에서 공통된 조세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지방 교육세입니다. 지방 교육세. 두 번째, 보유와 양도 시에 공통되는 것도 있죠. 하나만 체크해요. 지방 소득세. 얘만 체크합니다. 지방 소득세만 체크해요. 세 번째, 취득과 보유, 양도 모두에 공통되는 것도 있어요. 뭐 있습니까? 부가가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 소비세입니다. 네 번째, 자, 취득과 양도 시에 공통되는 것도 있죠. 뭐가 보입니까? 인지세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공통되는 세금도 있다. 그럼 결국은 자 취득 단계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얘는 취득 단계죠. 보유할 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입니다. 양도할 땐 양도세. 이렇게 각각인데 표 사이에 있는 거 비교는요. 각각이 아니고 공통되는 거. 취득과 보유할 때다 나오는 거. 보유와 양도할 때다 나오는 거. 또 취득 보유 양도할 때다 나오는 건데 그 공통된 세금도 꼭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시험에 매우 매우 자주 언급이 돼요. 상당히 자주 언급합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그래서 취득부의양 도시 어떤 세금이 있는지. 그래서 넘겨볼게요. 넘겨보면 예제가 있는데, 제가 예제 한번 볼게요. 자, 예제 봅니다. 2016년 4월 중, 자,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금을 모두 골라봐라. 일단 기억번호는 주거도 아니지, 그죠? 왜?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입니다. 그 다음, 디귿번도 추거도 아니에요. 왜? 얘도 보니까 부동산 보유입니다. 그두개 책임은 남는 거세 개밖에 없네, 그죠? 니은, 니을, 미음. 그래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인지세. 이렇게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다 됐고, 뭐든 정도만 해서 주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조세 총론, 조세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봤고요.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면 이제 취득세인데, 이제 취득세부터는 이제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 강론 파트인데, 그래서 지방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취득세 이제 할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맨 위에 보면 이제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출제 비중이 가장 많다. 그래서 뭐세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꽤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갑니다. 그럼 취득세는 이제 보통은 얘는 이제 취득 단계, 얘는 취득 단계에서 이제 취득할 때마다 내는 게 요게 취득세예요. 취득 단계에서 내는 세금, 요게 취득세입니다. 그럼 대체 취득이 뭐 하는 거냐? 자, 취득인데요. 이 취득한다 해서 이 취득이라는 얘기는 이거. 저희 민법상 이 소유권을 갖는 게 요게 취득이에요. 자, 뭘 가져요? 소유권 갖는 게 요게 취득이에요. 자, 소유가 뭐예요? 소유는 내거 되는 거예요, 내 거. 소유 내거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 소유권 내거 되는 게 취득이에요. 근데 민법서 배웠을 거예요. 민법은요. 자, 소유권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해야 한다? 그렇죠? 등기돼요. 민법은 반드시 소유권 가지려면 꼭 등기가 돼야 돼. 이게 필수 요건이에요. 근데 세법은요, 절대 등기에 관계가 없어요. 지금부터 무조건 저희 세법 시간은 등기 허가 안 따져요. 야, 등기 안 하면 삼자에게 대항 못 하는데 그거는 민법 사정이고. 세법은요 냉정해요. 삼자에게 대항력이 있건 없건 네가 폭망하건 뭐라건 안 따져요. 무조건 세법은 뭐만 거두면 돼요. 그 세금 돈만 거두면 되기 때문에 절대 등기에 관계 없다 이거. 등기에 관계 없고 또 뭐도 관계 없다. 허가에도 관계 없다. 절대 등기 허가 안 따집니다. 등기 나와가 안 따져요. 안 따져. 안 따져. 그러면. 소유권은 어떻게 취득합니까? 자, 취득 방법인데, 없어요. 그냥,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어떻게 해요?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해요. 그래서, 이게, 역시 민법상, 뭐, 사기, 강박, 이런 거 빼고, 제외하고, 그게 정상적이라면,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일체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보면, 16쪽에 가면 있어요. 자, 16쪽 볼게요. 16쪽에. 자, 외에는 취득세 정의 봐요. 정의. 자, 정의 보면. 자, 취득세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납세 의무의 성립요건으로 한다 해서 그 취득자에게, 취득가에게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된 세액을 특별시, 광역시, 도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조세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밑에 이해 돕기 보니까 취득세는 소유권 이외에 대해서는 과세 안 해요. 반드시 뭐만 과세입니까? 소유권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두 번째 특징 봅니다. 1번. 자, 지방세고 밑줄 칠게요. 뭡니까? 특별시, 광역시, 도가 걷는 특광 도세입니다. 두 번째.
특정한 목적이 없죠. 보통세이고 또 소유권 이동되던 유통과정 내에서 부과하는 유통세이고 행위세이고 응능세이고 물세예요. 세 번째, 과세물권 취득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게 4번인데요. 자, 아까 얘기했죠. 등기 등록에 관계 있다 없다? 없다. 절대 등기 등록 안 따집니다. 그다음에 7번으로 가. 7번. 자,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자, 신고 납부예요. 다만 상속받으면 슬프니까 좀 한참 지난 다음에 해라 해서 6개월이나 9개월 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상속을 제외하고는 언제? 60일 내 신고고 상속만 6개월 혹은 9개월 내 신고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8번. 신고 납부니까 신고 납부가 안 되면 당연히 가산세가 붙겠죠, 그죠? 그래서 신고, 불성실도 납부, 불성실 가산세 같은 게 있다. 그다음에 9번입니다. 자, 그다음 페이지. 요것도 조심해야 돼요. 자, 취득가액이 얼마 이하인 경우, 90만, 아니 90이야, 50만 원 이하일 때 과세하지 않는다 이건데 조심할게요. 그 금액이 작다고 해서 이게 취득세 이러면 안 돼요. 분명히 취득 가격, 내가 취득한 부동산 금액이 50만 원까지는 취득세를 안 걷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제가 면세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취득한 부동산 금액이 얼마까지는 50만 원까지는 없다. 그럼 결국은 그럼 내가 취득한 부동산이 얼마가 넘어가야지?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지 그때부터 과세가 되지. 50만 원까지는 절대 과세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그걸 제가 면세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저것도 뭐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자, 이제 밑에 2절 갑니다. 취득의 정의와 구분가요. 자, 1번 취득의 정의인데, 그럼 대체 취득이 뭐니? 1번. 자,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취득은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유상과 무상의 모든 취득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취득은 어떻게 해요? 일체의 모든 취득에 대해서 과세가 돼요. 그래서 1번이 정의고 2번. 자, 동그라미 2번은 잘 봐야 돼요. 2번. 자, 과세 대상 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 아니라 해도 이게 뭔 얘기냐면 동그라미 아까 1번이요. 1번은 걔는 실제 소유권의 취득이 된 거예요. 실제 소유권 취득이 있었던 거고. 근데 2번은 자, 실제 취득 안 했대요. 실제 소유권 취득 안한 겁니다. 안 했어도 선박이나 차나 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된 경우와 건축물의 개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도 취득으로 의제하여, 의제가 뭐냐면 인정하여입니다. 인정하여 하여 취득세 과세 대상으로 한다. 그게 도대체 뭔 얘기야? 자, 넘겨보십시오. 뒷페이지 가면 다시 제가 편하게 그 18쪽에 가면 이제 취득의 구분에서 도 표가 나올 거예요. 표가 보입니까? 예, 네, 그표 보세요. 표. 표 보면 쉬울 건데. 자, 보죠. 그럼 취득의 표인데. 자, 취득이 현재 두 가지가 있네요. 첫째는 뭐가 있고요? 사실상 취득. 이거는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사실상 취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의제 취득이 있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의제 취득. 얘는 뭐냐? 실제 소유권 변동은 없지만 취득된 것을 인정하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실제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 이거고 의제는 소유권 변동은 없지만 뭐든 취득? 인정된 취득. 이게 의제 취득이라고 해요. 의제 취득. 다시 사실상 취득은 또 둘로 구분하죠. 첫째 뭐가 있고요? 원시 취득. 이거 민법에서 배운 거가 똑같아요. 그다음에 둘째 뭐가 있고? 승계 취득. 얘도 민법에서 배운 거가 똑같아요. 다만 승계도 일정한 대가가 있는 유상 승계가 있고 대가가 없는 무상 승계 구분해요. 그 밑에 원시 취득은 상대방이 없이 나 홀로 취득한 거죠. 승계 취득은 상대방이 있죠. 있는 상태에서 일정한 대가, 돈 주고 사왔다. 그럼 뭐가 돼요? 유상 승계. 돈안 주고 사왔다. 뭐가 돼요? 무상 승계. 각각 구분하죠.
그럼 볼게요. 자, 원시 취득 봐요. 위에 원시 취득. 자, 표에 보니까 첫째 토지예요. 땡땡. 자, 뭐서 있는 게 뭐예요? 박스 안에. 그 도표 안에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돼 있죠. 이게 뭐냐면 하천이나 바다를 메꾼 거예요. 하천 바다 같은 걸 메꾼 겁니다. 그 메꾸면 없었던 땅이 생기겠지, 그렇죠? 그럼 이게 뭔 취득? 원시 취득. 두 번째, 건축물이에요. 뭐 한다고 되어 있으면 신축이나 재축. 이거 건물 짓는 거예요. 건물 지면 없었던 건물이 생기겠죠? 그것도 뭐예요? 원시 취득. 자, 선박이에요. 뭐 한대요? 건조, 만든대요. 만들면 없었던 배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도 원시 취득. 다음 천하 기계장비 항공기입니다. 뭐 한대요? 제조합니다. 만드는 거죠. 얘도 원심 취득이 돼요. 근데 조심할게. 그 선박이나 천하 기계장비 항공기는 보니까 화살표가 와 있네요. 그죠? 써 있는 게 뭐예요? 원심 취득은 과세 제외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선박이나 차 같은 거는 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나요? 제 차가 무슨 차라고? 예, 9만 얼마 냈어요, 그죠? 예. 옛날 똥차 2001년식 SM5입니다. 선생님 이거 타고 다니다 보면 다들 웃더라고요. 왜 웃는지 모르겠어요. 잘 나가는데 차 좋아요, 아직. 근데 이제 요번에 바꿨어요. 지난주에 샀어요. 기어이 차를 샀어요. 2016년도에 자동차를 샀어요. 그 차값이 왜 이렇게 비싸요, 요즘에? 예. 샀어요. 뭐 땡땡 차를 샀습니다. 샀는데 취득세가 나와 이제 내일 번호판 붙이거든요. 그래서 취득세를 내야 돼요, 내일 내야 합니다. 네,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럼 이 차는 그럼 저 누군가 생산했겠지, 그죠? 뭐 현대가 됐건 기아가 됐건 어디서든가 생산했단 말이야. 그럼 이 생산이 차가 짜잔하고 생산되면. 요 생산됐을 때가 요게 원시 취득이에요, 이게. 이때는 취득세를 과세 안 해요. 안 하고 생산되고 나서 누구한테 차가 넘어올 때, 소비자에게 넘어올 때 이때부터 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도 마찬가지고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다 마찬가지에서 생산자는 과세를 하지 않고 언제부터 한다? 승계, 취득일 때부터 과세한다 이거죠. 그다음에 광업권, 어업권이 있네요. 얘는 무슨 과정? 추론 과정을 통해서 원시 취득이 돼요. 근데 이것도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얘도 원시 취득은 면제예요. 과세 안 해요. 그럼 얘도 언제부터 과세하냐? 똑같아요. 승계 취득부터 과세예요. 그래서 그 선박, 차, 기계장비, 항공기, 광업권, 어업권 이 여섯 개는요. 절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언제부터 한다? 승계 취득일 때부터. 승계 취득일 때부터 과세가 성립되게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점 민법상 시효 취득 있죠? 이거는 나중에 민법에 가면요. 시효 취득이라는 걸 배우게 돼요.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등기부 시효 취득이 있고,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이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 취득은 보통 그 기간이 10년이고, 점유는 몇 년? 그 기간이 보통 20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년 되는 거요. 20년. 그래서 점유에 의한 취득도 원시 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시 취득은 그 6개, 둘, 6개, 요게 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죠. 승계 취득이에요. 자, 승계 취득은 이제 상대방이 있어요. 누군지 몰라도 상대방한테 내가 돈 주고 사왔다. 상대방이 죽어서 갖고 왔다 해서 상대방이 있는 상태에서 취득이 요게 승계인데, 그래서 일정한 대가가 있으면 뭐가 됩니까? 유상승계. 대가 없으면 뭐가 됩니까? 무상승계라고 할수 있대요. 뭐 이건 쉽네, 그죠? 자, 그럼 의제 취득 갑시다. 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자, 보니까 지금 이제 의제 취득 네모 안에 보니까 몇 개예요? 네 개가 있죠. 그네 개인데 점점점점 네 개인데 죄송한데 거기다 좀 번호 좀 매길게요. 토지 앞에 1번, 건축물 앞에 2번, 차 앞에 3번, 과점 주주 앞에 4번 해서 번호를 1, 2, 3, 4번 매길게요. 자, 매겼습니까? 왜 매겼냐면 그게 지금 번호 매긴 거에서 1번, 번호 매긴 거 2번, 3번, 이세 개인데요. 이세 가지가 의제 취득이 되고자 하면 공통적인 특성이 있어요. 셋다 공통적인 특성이 있다. 뭐겠냐? 셋다. 반드시요. 변경돼야 돼, 변경. 변경되고요. 엔드.
반드시 가액이 증가돼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항상 셋다 변경이 돼야 되고 변경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돼야 한다. 그럼 결론, 저희 법은 그 증가액만큼 이것만큼 취득된 거로 봐요. 증가된 액수만큼 취득된 거로 보게 됩니다. 증가된 액수만큼 취득된 거로 보게 된다고 해요. 그럼 보죠. 첫째 1번 보니까 1번. 자, 토지인데요. 제목이 뭐예요? 지목 변경 해놓고 가액 증가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셔요. 어떤 갑이 처음에 취득한 건 농지예요, 농지. 농지였고요. 자, 취득한 금액이 1억이에요. 1억 주고 샀어요. 샀는데, 농사를 쭉 져요. 농사 하셨어. 땅값이 좀 올랐어요. 1억 5천쯤 돼요. 요, 지금 1억 5천. 근데 농사 짓다 보니까 도저히 이제 농사 못 짓겠어요. 너무 힘들다. 농사 짓는 게. 농사 안 져보셨죠, 그죠? 저는 매년 져요.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농지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뭐 농사 짓는 이유는 제가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농사를 짓는데 매년 폭망하고 있어요, 폭망. 제가 작년에는요, 재작년 2015년도에는 배추 농사 져갖고 폭삭 망했어요. 배추 농사 져갖고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2016년도지 배추 농사를 안 졌어요. 대장 저게 뭔지 알 거예요. 금값이야 금값. 참. 그래 농사 안 져요 이제. 에이. 근데 또질거 올해도 가서 이제 봄 되면 또질 건데요. 자, 어쨌든 망할 저는 그래요. 습성이 망할 때 망해도 끝까지 가자. 언젠가는 되지, 될 거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돼도 되겠지라고 합니다. 그 제가 나중에 재밌는 얘기 많이 해줄게요. 지금 저희가 두 번째 날이니까 재미난 얘기를 안 하지. 제가 그 전에 계셨던 분 말고 제가 입문 강의 때부터 했었으면 참 재미난 일화가 많은데 어쨌든 간에 요 시점에서 이제 농사 짓는 걸 포기해요. 안 하고 집이다 짓자. 그래서 집 짓려고 공사해요. 공사. 공사해서 집을 딱 칩니다, 이제. 집을 지면 이 땅은 더 이상 농지가 아니죠. 뭐예요? 대지. 이렇게 토지의 명칭이 농지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대지. 이걸 보고 제가 지목 변경이라 합니다. 됐죠? 자, 그럼 저희가 상상해 봐요. 대지가 되면 토지 금액은 더 뛴다, 안 뛴다.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니까 얼마냐? 보니까 토지 금액 2억이에요. 그거 또 올라갔어요. 그럼 분명히 아까 얘기했어요. 변경이 되고 금액이 증가되는데 했죠. 그럼 증가액은 얼마냐? 증가액은요. 사서부터가 아니고 공사 시작일로부터 변경됐을 때까지 요 금액 차이예요. 얼마 증가됐습니까? 5천. 5천. 그럼 변경되고 금액 증가했네. 그럼 저희 법상 증가된 얼마에 대해서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또 과세한다 이런 얘기예요.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또 내게 하겠다 이거죠. 분명히 처음에 냈을 거예요. 냈는데도 불구하고 또 내게 한다 이거죠. 그게 첫째고 둘째입니다. 자, 건축물의 중축과 개수입니다. 자, 중축 개수인데 중축이 뭔지 알죠? 건물을 키우는 겁니다. 저희 이 건물이 몇층 건물이에요? 이게 15층인가요? 맞나? 이 배너 봐도 헷갈려요. 자, 근데 이번에 이 건물에다가 30층을 다섯 개 층을 더 올려요. 올려서 뭐 25층 만들었다 이거지. 이게 중축입니다. 그럼 개수는 뭐냐? 개수는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개수된다는 얘기는 가장 쉽게 이해하면 이거예요.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이게 개수 얘기예요. 리모델링하는 거. 건물을 다 뜯어고치는 건데. 그럼 현재 저희 요 학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몇대 있어요? 세개 있어요, 세 개. 세 개인데, 요번에 엘리베이터 두 대를 더 설치해요. 이게 개수입니다. 그러면 상상해봐요. 그럼 건물이 중축되었다, 뭐 개수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변경, 건물 자체에 변동이 생겼고, 금액은 증가될까요? 금액이 똑같을까요? 증가되겠죠. 그럼 얘도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또 물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세 번째, 요건 셔마 관계 없죠. 이제 차나 기계장비 선박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변경.
이 종류 변경은 뭐냐면 자동차 같은 거 개조한 거예요. 개조. 개조함과 동시에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된 만큼 세금을 걷겠다. 이거죠. 그럼 결국 셋다 똑같이 항상 뭐 되면서 변경되면서 가액이 증가되면 어느 만큼 증가액만큼 세법상 취득된 것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점인데, 자, 이제 번호 4번이죠. 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 저희 세법에 가면요, 보면 주주가 대주주가 있고요, 과점주주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대주주는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다, 많이 갖고 있는 자가 대주주고요, 과점주주는요 주식을 겁나게 많이 갖고 있는 자, 겁나게 많이 갖고 있는 자. 그럼 결국은 과점주주의 의제취득은 주식을 어느 만큼 갖고 있다? 겁나게 많이 갖고 있는 자인데, 보니까 써있네. 몇 퍼센트 초과입니까? 50% 초과해서 얘도 시험에 잘 나니까 좀 쉬었다가 읽어고요. 그게 어디 써있냐면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요. 자, 20쪽 가면 맨 밑에, 아, 21쪽이네요. 21쪽 가면 과점주주의 취득이라 해서 나온 게 아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좀 쉬었다가 21쪽에 4번 과점주주부터 이어서 할게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